너희들과 떨어져 있던 사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 내가 제일 재밌는 걸로 퀴즈 내왔으니까 적극적으로 맞춰주길 바래. 아, 그럼 적극적이어야지. 내가 최근에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었어. 어떤 일이었을까? 진짜 황당하다 문제가. 야, 이제는 문제 하다 이제. 아침에 뭐 먹고 왔는지는 문제인데. 정답. 꿈을 꿨어. 꿈에서 화장실을 갔어. 그래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지도? 꿈 때문에 지도를 그리게 됐어. 틀렸어. 조이야, 정답. 레드벨벳이 북한 가서 공연을 했잖아. 조이 못 갔다고 그랬잖아. 사실 조이 갔어. 조이는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정말 황당하다. 화문점으로 갔어? 어디로 갔어? 이거는 평양과 관련이 없고 숙소에서 생긴 일이야. 숙소네. 조이가 예리랑 방을 쓰잖아. 방 쓰는 것도 방 쓰는 건 어떻게 알아? 네가 언니잖아. 네 옷을 예리가 언니 나 이거 입고 갔다 온다 이러고 네 옷을 그냥 막 입어. 그리고 막 벗어놓고. 근데 네가 봤을 땐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 이 키 차이가 20cm는 나는데 조이가 키가 크거든. 170이잖아. 20cm 뭐야? 20cm면 150이야? 숙소에서 귀신 본 거구나. 귀신을 봤는데 알고 봤더니 슬긴 거야. 총총 걸음으로 계속 물 마시러 갔다 화장실 갔다 막 그런 거야. 아니야. 숙소에서 야식을 시켰는데 배달온 친구가 옛날에 만났던 남자예요. 그 친구는 오로지 조이한테 배달 한 번을 하기 위해서 6년간 배달만 한 거야. 근데 마침 그날 딱 본 거지. 야, 야 이거 문 열고 배달 왔습니다. 조이. 너 혹시 다로니? 배달오니. 낭만적이다. 다로니. 다로니 괜찮지, 다로니. 야, 하나 더 말해줄게. 숙소에 짐 정리가 덜 됐을 때 있었던 일이야. 정답. 막 정신이 없어. 짐 정리해야 돼. 그래서 막 짐 정리하고 짜증나. 누가 계속 배를 눌러. 그래서 야, 예리야, 나가봐. 아, 누가 배를 누르고 해서 딱 나갔더니 갑자기 호동이 한 끼만 주세요. 야, 이번 재밌어? 어, 찾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방이 좀 더러워. 정답. 아, 이게 정답이다. 정답. 옷을 막 이렇게 들추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나온 거야. 그 정도는 다 황당하지 않지? 뭐 이때 뭐 황소 개구리가 나왔다든지 막. 그거는. 아, 그래도 금은보화가 나왔다든지. 어쨌든 황소 개구리가 나. 뭐 하는데 해야 뭐 황당한 거지. 바퀴벌레가 레드 벨벳을 입고 있었어. 빨간색 인단 비루도 뭐, 옷을 입고. 뭐, 황소 개구리가 이러고 막 빨간 맛을 막 추. 황당하지! 벌레긴 벌레야? 벌레긴 벌레 맞아. 무당 벌레가 널 보더니 손금, 손금. 손금, 손금만 줄게. 노홍철 무당 벌려서 손금, 손금. 정답! 거미! 거미가 조정석이랑 같이 왔어. 거미, 그게 더 황당한 거 아니야? 안녕, 인사해. 거미고 난 조정석이야. 아, 아니. 같이. 그런데 갑자기 또 노래 불러. 네가 인사를 거미가. 했더니 옆에서 예리가 야, 미안해요. 그래, 막 가자 그냥. 아, 여름이잖아. 매미가 있었나? 어. 너 뭐야 했더니 내 매미다. 네. 아직 이제 나쁘고 그래서 뭐야 이거 옆에 열었는데 진이가 나오면서 야, 너 뭐야 했더니 잘 지내? 바퀴가 맞아? 바퀴벌레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봐. 미국 바퀴벌레. 미국 바퀴벌레 이만하다 그러는데. 어, 진짜 이만해요? 그거 총으로인데. 미국 클라스고. 총으로 잡는다고? 총으로 안, 당근을 안 죽는데. 에이, 진짜. 자, 들어보세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3관 태울 뻔했다는 말이 있잖아. 정답. 정답. 바퀴를 잡으려고 불로 죽이려고 하다가 커튼이나 옷에 불이 옮겨 붙어서 불이 났어. 맞다. 땡! 불이랑 관련 없어. 바퀴벌레, 어! 바퀴벌레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바퀴벌레가 막 현관으로 도망가다가 신발 네 개를 이렇게 신고 이렇게 나갔어. 문을 딱 열었더니 다론이랑 눈이 마주친 거. 어? 다론이? 대다론이? 그때 밑에 있던 애벌레가 애벌레. 와. 그럼 다론이 어깨에 있던 지네가 잘 지내. 왜 이러기? 아니. 아, 일단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나 했던 나의 행동은 스프레이를 뿌리는 정답! 거. 스프레이, 바퀴벌레 약을 뿌려야 되는데 근육통 스프레이 저 파스를 뿌렸어. 바퀴가 점점 막 힘이 솟아. 치료돼가지고. 아니, 그래, 파스가 치료가 돼. 바퀴가 파워업이 됐어. 강력했던 약이야. 바퀴벌레를 무서워. 야, 한 통 다 뿌린 거야. 한 통 또 두 통 다 뿌려. 세 통을 다 뿌리는데 바퀴벌레 안 죽고
안 죽고 네가 죽을 뻔했어. 냄새 때문에. 바퀴는 안 죽고 예리가 갑자기 기절을 했어. 죽을 애는 바퀴는 안 죽고 갑자기 예리가 바퀴벌레 약 때문에 기절 해서 병원을 갔어. 정답. 둘다 비슷해, 둘 다. 뭐야, 누가 정답이야? 최초 두 명 정답자가 나왔어. 아, 그래. 아니야, 근데 가려볼게. 정확한 정답은 호동이야. 와, 그럼 나머지 뭐라고 했는데? 뭔데? 뭐야? 정답이 뭐야? 바퀴벌레를 죽이려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정답이네. 와, 와, 박수. 왜 죽을 뻔했어? 왜 죽을 뻔했냐면 일본 돈으로 시작하는 그 잡화점이 있잖아. 돈키호테. 난 일본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되게 강력해 보이는 스프레이를 샀어. 근데 그게 그림으로는 이런 가구 사이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다 죽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다 뿌려놨었어. 뿌렸는데 예리가 갑자기 언니 나 이상해 이런 거. 어? 잠깐만. 그럼 나도 맞잖아. 병원에 안 갔어. 근데 갑자기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면은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되잖아. 했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뛰쳐나가서 수돗물로 막 가구를 막 했어. 근데 그렇게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갑자기 예리가 떠오르는 거야. 아, 동생부터 챙긴 게 아니고. 나 혼자 일단 지원자 살아야 되겠다. 아니야, 그때서야 내가 정신 들어서 오케이. 예리야 빨리 나와, 예리야 빨리 나와 이랬어요. 근데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였어?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얘 입에다가 해놓고 둘이 나와가지고 가구를 엄청 했어.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퀴벌레 약밖에 없는 거야. 그 순간 아, 바퀴벌레가 죽을 때 이런 기분이겠구나. 아니 근데 원래 벌레를 싫어해? 살면서 네 주위에 벌레 좋아하는 사람 본 적 있어? 없어. 너무 당연한 얘기야. 넌 벌레 좋아하니? 안 좋아해. 되게 불쌍한 거죠. 웬디야, 네가 옛날에 알던 호동이 형 너무 달라, 그래, 그렇지? 약간 달라. 아, 맞지? 그, 아니야, 나 수련에서랑 달라. 그거 없이? 어, 너보다 좋아. 완전 우리 어렸을 때 나도 너보다 아이린이 더 좋아. 좋아. 어, 그래. 아이린 의견도 형 들어줘야지. 근데 그때 방에서 어지러웠어? 그때 막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고 막 아, 숨 쉬기가 힘들었어. 야, 적당히 해야 되는구나. 어, 근데 그거 뿌리고 나서 바퀴벌레는 없어졌어. 야, 사람도 없어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적당량 쓰라고 나와 있어. 조이, 네가 원래쯤에 약간 허담기가 있어? 아니, 나 완벽주의자인데. 사춘기 같은데. 나는 너가 더 사춘기 같아. 아, 그래? 이형 서춘기. 어, 어저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요새 멘탈이 파이터야 지금. 다 거슬려? 사춘기야 사춘기. 그래, 너 나한테도 아까 막 그러고. 저 뭐라고 했는데? 나 가만히 있잖아, 아까 그 얘기한 뒤에. 잠깐만, 아프다. 잠깐만, 잠깐만. 너네 나랑 싸우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 야, 얘는 나와도 우리 보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 우리가. 그럼 다음 문제 누가 낼 건데 우리 보고 조용히 있으래. 다음 웬디. 아, 나 조용히 안 있어도 돼. 어. 난 웬디? 시끄게 돼. 아, 조용히 안 했어? 요새 좀 많이 시끄러워. 이해해. 예. 오늘 시끄럽더라고, 파워. 아. 그래, 제목이 파워업인데. 웬디! 나는 요즘 이것만 하면 힘이 나. 하하. 이게 아이고. 뭘까? 파워업. 아, 파워업. 이거. 이게 뭘까? 정답! 조이와 단둘이 대화 나누고 차 마시고 둘이 여행을 가면 힘이 나. 아. 뭐야,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야, 너 오늘 싸우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거는 힘이 나지. 힘이 나지. 근데 조이한테 걸리면 죽겠다. 근데 스케줄 끝나고 들어와서 가볍게 맥주? 싹 소맥 말아가지고 열 잔 딱 때리고 그냥 자. 그거 좋다. 그거 좋아. 열 잔. 그거 좋다. 숙소에서 혼자? 아, 혼자서는. 그래? 잘 나가서 차라리. 누구랑 주로 마셔? 아, 친구들. 교포들이랑 마시더라고. 어? 아, 교포들도 그니까. 야, 그냥 친구들. 교포들이랑 마시더라고. 교포들이 친구야. 왜냐면 유학생이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은 다 교포잖아. 영어로 대화하는 게 편하지. 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조이야, 그게 싫어? 언니가 영어로 얘기하는 게 싫어? 교포들하고 노는 게 싫어? 아니, 가끔 약간 잘난 척 하는 느낌. 영어로? 영어로면? 교포 like that? 조이, 미안한데 최근에 이별한 건 아니지? 넌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저희가 기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돼. 여기가 약간 얘 이상한데 지금 이거 내 질문인데. 기운이 너무 좋아. 이혼한 사람은 이별. 아니 내가 해야 되는 질문에
질문에 답을 지금 얘가 하고 있는데? 얘가 답. 어? 멤버들이랑은 영어를 쓸 기회가 전혀 없어. 멤버들 영어를 안 써. 너랑 안 써줘. 네가 영어를 해도. 그래서 교포들이랑 미국 친구들 영어권 쓰는 친구들 만나면 기분이 없대. 다운됐잖아. 네. 이 얘기는 정답을 아니 정답을 맞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날 찾아와라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 모임에 끼고 싶어서 그러는 거 같은데. 너? 영철이 교포였어? 예? 아니. Yes, I was born in America. 얘 오늘 너 나랑 싸우고 싶어? 야, 나 교포다 왜? I was born in America. 조이야 울산 교포야. 난 한국 사람이다. 난 울산 교포다 왜? 근데 진짜 잘 자꾸만 조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옆에 볼게 경훈이가 생각이 많아졌어 지금. 어제 예리한데? 진짜 솔직인지. 서서 막 이러니까 너. 내가 경훈이가 생각이 다 폭발하셨어. 자 경훈아 다시 임수영 대 조이 하나 둘 셋. 어 나 헷갈려. 아니 아 경훈이한테 안 그러지. 아니 아까 전에 분명 그랬잖아 웬디가. 방금 힌트가 나왔다고. 뭐라고? 응. 조이가 막 네. 시비 걸 때 장훈이한테 너 나한테 시비 걸지 말 때 힌트가 나왔다 그랬거든? 어. 조이가 가끔 찰지게 욕을 할 때가 있어. 아 조이 욕 잘해. 그럴 때마다 힘이 나. 조이. 조이가 욕을 하는데 왜 내가 힘이 나? 그냥 즐거우니까. 아니, 욕을. 내가 요즘 이것만 믿고. 하면 힘이 나. 네. 내가 했을 때. 네가 욕을 할 때마다 힘이 나. 어? 네가 욕을 할 때마다 막 발레 파킹 막 이러고 막 욕할 때마다 막 발레 파킹. 야, 야, 그래도 또 호동이 형이 지금 왠지 편 들어서 조용하게. 밖에서 하는 거야? 쟨 욕 안 해. 왠지 영어로는 욕할 것 같아. 나 원래는 욕을 못 해. 영어로도 욕 안 해. 저 원래는 영어로도 욕을 못 했는데. 어, 욕할 일이 뭐 있는데? 욕을 시작한 그러니까 일이 뭐가 있어? 욕을 시작한 일이 얼마 안 됐는데. 아, 참다. 알았다. 어, 알았다. 다음에. 이런 마스크 같은 거 쓰고 괜히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욕해 막 막 이러면 막 기분이 막 좋아져. 땡! 해변의 아들! 땡! 근데 약간 아들. 비슷하긴 한데 욕이랑 비슷하네. 욕보다는 약간 괜찮아. 정답! 예스! 욕은 좀 그러니까 막 혼자서 막 중얼거려. 곤지암처럼 노! 무슨 무슨 말?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 혼잣말! 거짓말 거짓말. No. 어 거땡말. 거참말. 오 거땡말. 거참 그 참 거. 비슷했어 방금. 진짜 그런 말이 있어. 거짓말 말.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하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거짓말을 하는데 왜 힘이 생겨? 예리 걱정된다, 야. 야.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 하던데. 레드벨벳을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써야 되겠네. 야, 너네 컴백 좀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리나? 아, 거짓말 하면 좀 요새 힘이 나. 거짓말이 뭐야? 안 좋은 거잖아.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원래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것도 싫어하는데 욕 같은 것도 싫어하는데 그냥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인생을 되게 즐겁게 근데 사는구나. 그런 말을 뭔가 해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이건 제일 안 거친 말인데 어. 그 G.O.D 박준영 선배님이 방송에 예능에 나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 쓰레기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거친 말이야? 나는 그때 그게 나한테 너무 거친 말이야. 첫 번째 그렇지 쓰레기란 말이야. 어, 근데 나는 어떻게 사람한테 저렇게 거친 말 할 수 있지? 아... 사람한테 쓰레기라고. 어. 좀 더 거친 말은 뭐가 있어? 막 새를 봐 이런 거 있잖아. 신벌. 아 나 그런 진짜 안 했어. 영철이가 욕을 진짜 찰지. 욕 진짜 취하면 욕 완전해. 욕쟁이야 욕쟁이. 아, 거친 말 해봐. 욕 길바닥에서 욕하는 거지 이제 설사 말라기 시작하더라. 이거 조심해라 그거. 그러다 라디오에서도 욕해 생방에서도. 오늘 시. 너 봐, 너 있잖아. 있잖아. 바로 있잖아. 이 결국 삼박성이 튀어 넣었다 뭐. 이 막아라. 네 욕으로 하자. 욕으로 막한다. 조심해야지. 나도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장난스럽게 한번 던지고 사람들이 웃으면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웬디가 난 알지 옛날부터 진짜 착했어. 그래서 막 태연이 도시락도 다 싸주고 한명한명 선배들 다 문자 보내고 다 착한데 사실 그러면 마음속에 너도 스트레스 풀 데가 없는데 이제 친구들 만나면서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너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오히려 아이린이 갑자기 막 사투리로 막 욕하지 않아? 황만이 아니 언니도 그냥 욕한 거 아이린이 욕을 안 하는데 한 번도 꼭지가 나간 적이 없어? 있어요. 진짜 완전 폭발. 있어요. 참다 참다. 폭발하면 어떻게 돼? 다리를 지르더라. 다리를 지르더라.
다리를 지르더라. 다리를 지르더라. 다리 말하는 짓 같다. 다른 애들이 조용하게 욕하는 애들. 아, 오늘 뒤져야 되겠다. 친절한 금자씨처럼. 네네. 금자씨처럼. 세게 한다고 무서운 욕이 아니야. 아, 잘했어. 렌즈 웃겼어. 다음. 예리. 예리. Yeah, my love. 나 얘들아. 얘들아. 내가 올해 드디어 스무 살이 됐어. 와. 예리 예리 축하. 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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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 어, 많이 성숙해졌어. 그래. 그래서 나도 이제 술을 마실 수 있게 됐는데. 내가 한번 술을 마시다가 엄청 황당한 일을 겪었어. 야, 너네 뭐 황당한 일 아니야? 오늘 황당 특집이야? 그게 뭔지 맞춰봐. 술을 마시다가? 우선 방송이었어. 방송에서 어? 술을 마셨어? 술을 마셨어? 어? 비밀 언니 그건가? 맞아. 네가 취해서 이제 예의를 갖추려고 이제 너는 아, 취하지 말아야지, 취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너 한채우 누나랑인가 찍었지? 어. 근데 앞에서 한채우 누나는 더 취했어. 야, 예리야. 아, 뭐 태양 너무 좋지 않냐? 예리야, 왜 한 잔, 가기 전에 한 잔 정도 괜찮잖아. 자, 오빠들도 원샷이겠죠? 싹! 아니야. 근데 채영 언니와 찍었던 그 리얼리티 맞아. 어. 그러면 채영 언니랑 술 취해서 이제 집에 간다고 대리를 불러서 가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내가 딱 보더니 주차장 칸쳐져 있잖아. 그게 방인 줄 알고 거기 들어가서 잤어. 어, 송은이 누나처럼. 근데 송은이라 그랬대. 그 주차장이 어, 그냥 수가 너는 옆방에서 자, 난 여기서 잘게. 그렇게 이제 수리가 미쳤나 윤희가 진짜. 그럼 자들해 그냥. 아니야. 예리야 많이 취했어? 그럴 수가 없는데 취했어. 정답 술을 아니. 먹다가 술 주정이 있었던 거야. 본인도 모르는. 술주정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 있거든. 침 뱉는 사람. 방바닥에 침 뱉는 사람들이 술 취하면. 알어. 김지연이라고. 그만해라 좀. 그만해. 잘 살아요. 자꾸요 그러세요. 어머니 아니야? 지연이 누나 방에서 술 먹다 패다 보고. 지연이랑 거의 격투를 나와. 지연 누나 매주 나온다, 매주 나. 아, 지연이가 옛날에 아, 술 많이 주나. 먹고 자기가 황당해서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어떻게 술 너무 많이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동생이 그러더래. 왜 이렇게 방바닥에 침을 뱉냐고. 계속 돼. 취했는데 반전이 있어. 정답! 너가 넌 취했어. 근데 채영 누나 안 취했어. 그래서 막 취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 좋아지잖아. 막 이렇게 했고 막 웃고 그래서 채영 누나도 막 웃었어. 근데 네가 취해서 이러다가 웃어? 야. 술 취해갖고 채영이 누나 언니 채영이 아는 남자 없어요? 뭐라래요? 여자들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야, 너무 안 어울려. 예리한 거 상상했는데 너무 안 어울린다. 너무 안 어울려 예리야. 내가 아주 그러면 지적인 힌트를 줄게. 언유대사. 언유대사? 아, 해골물 마셨나? 해골물. 어. 아, 정답! 너가 막 취했어. 그래서 아, 오늘 분위기 좋은데 아, 언니, 아, 술만 잘게요.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네가 마신 게 술이 아니었어. 그냥 음료수를 마시고 취한 거였어. 나 처리 정답. 아, 진짜. 술을 처음 먹으니까 술 맛을 모를 수도 있겠네. 거기 실물 잡아야지. 아니 정답은 정확한 정답은 이해를 못했어 지금. 내가 노알콜 칵테일을 마시고 취한 거야. 아 그런 말이 없나? 어. 진짜 나도 신기했던 게 내가 얼마 전에 채영 언니랑 사이판에 리얼리티 촬영을 갔었는데. 오 봐라 좋은데 한번 들어갔다 나와. 거기서 이제 칵테일을 주신 거야. 나는 술을 마실 때 되게 빨리빨리 마시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엄청 많이 마셨지. 너무 맛있는 거야.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마셨는데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발음이 꼬이고 이래서 진짜? 나도 내가 취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알코올이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야, 얼굴 빨개졌으면 이게 논알코올인 줄 알았는데 주문을 잘못해서 진짜 알코올 있는 걸 갖다 준 거 아니야? 귀엽다. 네가 황당한 게 아니라 제작진이 더 황당했겠다. 아니 왜? 가자! 들어온다. 이별을 위해 저녁 무슨 말이지? 이 논알콜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딱 이게 알코올이 아닙니다.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
갑자기 정신 차렸지. 말도 제대로 했어. 바로 말짱이 됐어? 어, 얼굴색이 돌아오더라? 얼굴색이 돌아오더라. 갑자기 언니한테, 언니, 내가 진짜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어, 예리 씨 눈을 보는데요? 너무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야, 예리가 볼 때는 그 레벨 중에서 누가 제일 그러면 잘 마시는 것 같아? 나랑 슬견이랑 좀 많이 마시는데. 슬기가 잘 마신다고? 나랑 슬견이랑 잘 마셔. 슬견이 요즘에 나 요즘에 나랑 많이 마시는데 나보다 잘 마셔.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스케줄 끝나고 한 잔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치맥 먹고 했는데 너무 좋아. 맞아, 우리 그럼. 치킨이랑 맥주도 한강 가서 그래, 먹었지. 니네도 그렇게 좀 즐겨야지. 한강 가서도 먹어봤어? 한강 가면 사람들 있잖아. 새벽에 가면 완전 새벽에. 커플들밖에 없더라. 진짜로? 그치, 커플들은 내 신경 안 썼겠다. 그 커플들은 뭐 하더라? 뽀뽀하던데? 형, 솔직한 라이야. 누구한테 처음 술을 배웠어? 딱 스무 살 돼서? 나 혼술도 많이 했어. 그냥 편의점에서 하나 사서 먹어볼까 하고? 그치? 그런 거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 원래. 야, 나도 성인이 되고 한번 따서 먹어볼까? 그리고 해외 나가면 호텔방에서 이제 새벽에 할 거 없으면 혼자 마시고 막 그래. 아, 너넨 그래도 좋다. 왜? 너넨 그 열면은 막 먹을 거 마실 거 그대로 두잖아. 어. 우린 다 빼. 먹을까 봐 회사에. 그리고 생수 큰 거 있잖아. 그런 거 한두 개 딱 뽑아. 호텔에다가 그 밀파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그냥 빼버려. 야, 민경훈인데 그런 거 있어? 그 옛날에 프로구단 나 저 선수 뛸 때는 진짜로 그렇게 빼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비 뒀다가 애들이 맞아. 끝장을 내가지고 나중에 간식비로 뭐 32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너무 많이 먹었어. 뭐 하는 거지? 어피지가 아, 재밌었다. 자, 다음 누군가? 다음 슬기! 우리 슬기! 야, 야. 내가 문제를 낼게. 자, 앞에서도 얘기를 나왔지만 우리가 평양으로 공연을 갔다 왔잖아. 거기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동무, 가지 마시라요. 집에 돌아가지 마시라요. 아니면 가더라도 또 오시라요. 아, 그런 말은 좀 듣긴 했어. 뭐 청년이 갑자기 오늘부터 일을. 그리고 갑자기 널량한 동무의 말은 오늘부터 일을 내도. 땡! 아니야, 아이린 언니한테 한 말이었어. 어? 충격적이었어요? 인형이 말을 안 뱉어. 인형이요? 인형이! 인형! 아니야. 외국인입니까? 이름도 아이린이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하얗고 뚜렷하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혹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외국인으로. 아니, 아니 이분은 미제뿐입니까? 저, 아니, 이름이... 아니 죄송한데 어디 아시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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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라요는 어디 말이라요? 어디 아시라요? 네, 어디 강수. 두 번째 힌트를 줄게. 우리를 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그쪽에서? 강 선생님, 강 선생님, 손 선생님, 배 선생님. 아이린이 안 하고 그냥 배주연으로 얘기한 거야? 우리 다 동료로 다. 웬디도 그럼 승환으로 갔어? 네, 손 선생님. 배 선생님은? 배 선생님은? 고조패 선생님은 그 발모가지에 모토가 달렸어요. 아이린 언니가 레드벨벳에서 뭐야? 리더. 아, 정답! 고조패 선생님이 대장 동무입니까? 거니까. 주장! 아니야. 비슷했어. 주장 동무! 아이린이 혹시 주장 동무. 센터입니까? 다른 걸 계속 생각해. 혹시 배 선생님이 이 그룹의 대가리입니까? 왕초 동지? 왕초. 우두머리입니까? 아니야. 강 언니가 아까 비슷했어. 응. 깜짝 놀랐어. 주장. 주장 말고. 주장 동무? 추장. 아! 대 선생님이 혹시 레드벨벳에서 대장입니까? 아니라고 영철아. 이것들이 진짜 어디서 퍼붓게 하고 있어 이것들이. 20살짜리가 망한다고 했잖아. 진짜? 조장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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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비슷비슷해. 진짜 비슷해. 정확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존잘동무입니까? 존잘동무. 어? 조장선생! 다 왔다. 배선생님이 혹시? 배주연 조장선생. 아까에서 다 왔다. 어? 아까. 조장선생님? 정답. 와! 조장. 우리 다 사전에 다 조사를 해오신 거야.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어? 강 선생님 아닙니까? 인사를 한 번씩 해. 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우리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레드벨벳 조장 선생님 아닙니까? 이런 거. 근데
나는 처음에 교장 선생님. 나도 교장 선생님. 자세히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 아, 교장 선생님. 제 발음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아, 그걸 다 외워서 나갔구나. 아, 그래? 그 말까지?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보고 이름 다 외웠나 보다. 우리 출생지까지 알고 계셨어요. 태어나셨죠? 아, 진짜? 오, 장난 아니다. 공부조사까지 다 조사를 다 하셨구나. 나무 그래서... 위키 봤나 보다. 그럼 웬디한테는 뭐래? 웬디한테는 그 교포 내 거?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 태어나서 왔던 것부터 다 아니면 알 수가 없어. 대박이다. 오케이. 좋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조장 선생님. 이링, 이링, 요, 요, 요. 문제 낼게. 내가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일 때문에 CF까지 찍게 된 적이 있어. 대체 어떤 일이었을까? 응? 그게 눈에 띄어서 CF까지 갔어? 한 것 때문에 그 CF 콘티에 영상 힌트를 줄게. 영상, 야, 우리 이제 힌트가 영상 힌트까지 나와? 그 라이브 방송이니까 한번 봐봐. 알았어, 알았어. 우리 주호 이름이니까 맞춰보자, 이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방송도 어? 어머! 이 다음에 했던 행동과 말을 아. 그대로. 아, 저 아 비싼... 정답! 아. 이게 쓰러지는 거 보고 에미노 피자에서 연락이 왔나? 도미노처럼 쓰러져서? 정답! 딱 쓰러지고 아 진짜 이거 고정시켜놨어야지 뭐하는 거야 진짜 아 나 진짜 아 열받아 아, 아 맞다 X버린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아 뭐야 아니야 진짜 대박 아 너무 어려워 다들 하나씩 가자 자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자 정답 그래 가자 저거 딱 주술려고 하는데 아 아 아 개턴 맞다 어, 하나 있다. 나는 말들 하란 말이야. 지금 생각 조금 해다. 아까 그 수근이랑 겨운이가 했던 그런 막 상표명이랑은 상관이 없어. 상관없어. 감탄사 같은 거였어. 오 마이 갓. 와! 뭐나? 얼씨구? 아니야. 아이씨. 비타민씨. 오! 이런 재료. 너무 멋있긴 했는데. 아니야. 조금 소리가 특이했나 봐. 이게 감탄사가 아니고 이렇게 툭 떨어졌어. 어? 주섬 주섬. 주섬 주섬. 두 글자야. 두 글자? 응. 어떤 엄마? 엄마? 어, 엄마. 아니야. 행동 이거 아니야? 행동. 아, 그러니까. 그거네. 엄마. 옵스. 아니야. 엄마. 약간 이렇게 하면서 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나도 내 입에서 처음 나왔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단어. 맞아, 와. 말도 안 되는. 구잉. 약간 어? 그런 그런 느낌이야. 나왔어? 오잉! 오잉! 뿅! 오잉! 뿅! 아니야. 오! 뿅! 뿅! 아니야, 근데 그 이런 식이야. 뿅! 뭐야? 뿅! 뿅! 유치원 온 거 같아. 어, 뻥, 뻥!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어. 어, 뻥, 뻥! 이렇게 하면서. 몰라? 수두? 가마? 리하? 네! 루루! 초성은 줘라, 초성은 줘라. 아, 진짜. 두 글자는 다 나왔다. 뀨! 어, 비슷해! 뀨! 장훈이랑 비슷해.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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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봐야 돼.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아니야. 아니야. 정답! 뀨! 어, 비슷해. 뀨! 귀여워 아니야. 유 밑에 받침이 기육. 있어. 기윤. 기윷. 아니야. 육. 아니야. 기윤. 아니야. 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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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밑에 받침이 기육. 있어. 기윤. 기윷. 아니야. 육. 아니야. 기윤. 아니야. 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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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기윤이야. 이거 상민이 형이 맞춘 거 아닌 거 같은데 너랑 너무 다른데? 이 정도면 이유! 이랬네
근데 저게 어떻게 이유! 이유! 뭐라고? 이유! 이유! 이 광고는 뭘 찍었어? 이걸로, 뭐 이걸로 광고를 뭘 찍었어? 게임 어? 광고 찍었어. 게임 광고에 이런 광고에 어디 나와 봐봐. 무슨 광고? 오빠, 내가 마법 보여줄까? 야! 이거는 그냥 광고주가 아이린 페달이야. 네가 그때 깎고 했어. 그때 깎고 했어 이거. 그래. 니네도 하나씩 해. 뭐 던져도 피용 뭐 이러든가. 그래. 저기 요즘에 전투 게임 광고 많으니까 떨어뜨리고 두두두둑 막 그런 거. 다다다다다. 야 이걸 썼네 광고에. 배그. 썼네 광고에. 배그. 한 번쯤 어딘가 냈을 텐데 어떻게 끼우비라는 게 나오지? 그때 우리 그 린이 나왔을 때 그때 아 이거 나가 이렇게 머리 넘기는데 그게 100만 뷰. 아 진짜? 머리 넘기는 게? 어. 그냥 아 그래 그 내가 야 머리 한번 묶어봐 그건가? 맞아. 머리 그걸로 묶어봐. 이거? 미용실에서만 쓰는 거. 아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상민이 형 뒤에서 야 이쁜 애네. 아 진짜 아 예쁘다. 대박 늘 시간을 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화제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화제가 되고 모든 게 화제네. 어, 모든 화제야. 아, 이슈 매니아다. 이슈 메이커라고 하지 않아? 메이커. 이슈 매니아다. 이슈 매니아. 이슈 매니아. 이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야, 이슈를 하고 이슈 매니아. 이슈 매니아. 영철이만 아니었으면 다 몰랐는데. 하바나 노래 그 춤 맞추고 살짝 몸 흔드는 것도 있어. 그것도 또 화제라면서요. 살짝 춤췄는데도 그렇게 화제가 된 거야? 그러면 오늘 좀 길게 한번 데려가 한번 오늘 그냥 매력 고정 완전 대방출 어 대퇴골이 탈골 뗄 때까지 어? 살짝 댄스 하바나 yes. 댄스 캡틴 게 하바나 풀 버전 꽃한테 꽃을 꽂았네 저렇게 꽃이 안 예뻐 보이긴 처음이야 아닐까 주장도 됩니다 아, 그래.